안녕하세요. 일신 금유숙입니다. 요즘 일회용 마스크가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죠.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먼저 시간에는 옆으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었고요. 이번 시간에는 윗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터를 넣을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필터는 KF94, 황산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필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는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황산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교체형 마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. 붉은색 구독은 무료입니다. 여러분들의 우리 구독자님들의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과 또 도움을 줍니다. 감사합니다. 필터 만드시는 방법은 저의 채널 마스크 1탄과 2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패턴을 따라 그리신 후에는 마스크를 시접을 1cm 정도 남기시고 겉감과 안감 각각 두 장씩 마주보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. 코가 있는 부분을 접어서 한번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속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윗부분 외에는 세면을 안감과 겉감을 같이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세면을 다 박아주었습니다. 윗부분을 통해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뒤집어 주신 후에는 5cm나 6cm 정도 되게 끝부분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1.5cm를 접으신 후에는 양쪽 끝입니다. 접으신 후에는 창 구멍을 남기시고, 아니 고무줄을 넣어서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남기시고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무줄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남기시고 일자로 박. 고무줄 길이는 35cm 정도를 하셔서 매듭을 묶으신 후에는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. 윗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필터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전 필터를 KF94를 사용했는데요. 반드시 바이러스나 황사를 막을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해 주시고요. 소독하실 때는 저는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이나 뜨거운 드라이로 소독해 주었습니다. 바이러스는 뜨거운 데서는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요.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